자, 10번 보시니까 이건 또 뭐니? 자, Did you watch the football game last night? 너 어저께 어젯밤에 그 축구 경기 봤어? Yeah, I was playing the Lions, but they lost. 그 이 풋볼 게임에서 라이언스라는 그 어떤 팀이 있었나 봐요. 근데 얘네들이 졌나 봐. But이니까 그 라이언스 팀을 뭐 했겠어요? 응원했겠죠. 네. 그러니까 이건 뭐 응원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찾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일단 taking up, 이건 take up은 뭐 이건 차지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리 멀어 보이고요. 그 rooting for, 얘가 이제 응원하다죠. 그래서 이제 답은 B번 갈 수 있겠고. 그리고 bailing out, 베일링 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탈출하다입니다. 탈출하다 혹은 벗어나다. 그런데 베일링 말고 그냥 앞에 베일까지. 베일하면 뭐예요? 베일, 베일 정치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베일. 자, 돈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. 다음날 나왔어요. 이걸 내고 보석금. 그렇죠. 보석금 베일을. 자,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명사 형태로 보석금이라는 형태로 사용이 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. 아, 조건부 보석 이렇게. 그래서 컨디셔널도 챙기세요. 컨디셔널 메일 이렇게. 자, 그러면 D는 hanging on to. 그 hanging은 뭐 그 뭐 어렸을 때 영어관대 같은데 이렇게 다니면은 hangman 하지 않았습니까? hangman 이거 그 매달리는 거죠? 매달리다. 그 답은 기본으로 가시면 되겠어요.